동지기도 발언문. 1년 중 밤이 가장 긴 하루. 오늘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각별합니다. 지혜와 복덕 구족하신 부처님이시여, 1년 중 밤이 가장 긴 하루인 동지가 분명 번뇌 속에서 기나긴 세월 벗어나지 못하는 저의 마음인 듯 싶어 저는 오늘 지혜와 복덕을 함께 갖추신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기나긴 세월 부처님 법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여 번뇌를 여의지 못한 저의 마음 깊이 참회하나이다. 부처님 법을 공부할진대 이토록 자상한 가르침이 다시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자꾸 게을러지는지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강조하셨던 이유를 되새겨 봅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기에 한편으로 오늘이 지나면 하루하루 낮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동지는 새해의 시작이자 희망의 불씨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희망의 날을 기해 중생의 무명 번뇌를 여의고 부처님의 광명 반야를 만나고자 합니다. 부디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여러 가지이지만 기실 부처님 법의 울타리 안에 있고 부처님의 보살피심 안에 있습니다. 부디 제가 뜻하는 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불어넣어 주소서. 가정은 평안하고 화목하며 가족들은 모두 건강하고 재난은 슬기롭게 극복하고 복덕이 집안 가득히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또한 저의 기도의 공덕이 이웃과 사회, 나라와 세계 만방을 이롭게 하고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할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을 기하여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며 그 간절한 바람과 함께 부처님 법 여실히 깨닫기 위해 정진에 정진을 거듭할 것을 다시 한번 서원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